순서에는 우진한 의원의 김건진 박사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늘 화사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창한 계절 아니에요. 네. 텍사스 달라스. 제가 35년 살았는데 금년같이 비 많이 오고 네. 장마 홍수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처음 겪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월 달이면 옛날 같으면 더워서 굉장히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 건데 그렇죠. 올해는 서늘한 5월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햇빛 나는 6월이 참 반갑죠. 이제 햇빛 나는 게 그저께부터 나는데 네. 아, 햇빛이 반가워요. 네. 네. 자, 우린 이렇게 반가운 6월을 맞고 있는데요. 네. 박사님, 한국은 지금 전염병 때문에 또 심각해요. 메르스라고 해서 그 중동 사스. 네. 사스가 2002년도에 굉장히 공포적으로 지나갔잖아요. 그랬죠. 그게 이번에는 중동에서 바이러스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네. 종류는 같습니다. 그게 중동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이름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네. 근데 주로 낙타에서. 네. 근데 박쥐도 일부 뭐 전염된다고 그러지만은 낙타가 주로 병원체를 옮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죠. 중동에서도 보면 아라비안 반도라고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뭐 이란, 이라크, 요즘 그 IS로 난리 법석 치는 그 아라비안 반도가 네. 이번 중동 그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그게 발원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현재까지 발병되는 숫자가 환자 수가 세계에서 한국이 세 번째로 불명예를 안고 있어. 네. 첫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아요. 그건 뭐 1,000명 이상 발병되고, 근데 사망은 없어. 네. 그런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처치를 잘했다는 거네요. 25명 어저께 현재 네. 발명에 두 명이 벌써 사망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멘에서 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미국은 아직 발병 소식이 없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근데 이게 잠깐 그 낙타에서 발원됐지만은 중동에서 다녀온 사람들이 그 감염돼서 복연하고 있는 21일 동안 그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어요. 네. 그다 이제 양성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접촉했던 사람들은 1차적으로 그 관찰을 해야 되고. 근데 초기에만 잘 발견하면은 치료가 될 수 있어요. 네. 뭐 초기 대처가 늦었던 거죠. 고열을 발해. 그다음에 기침. 네. 보통 감기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감기하고 이제 일반 독감하고 이게 혼동을 하는데 네. 이제 고열이 안 조정이 안 되면서 기침이 나고 이제 폐렴으로 이제 옮겨지면 아 급성으로 전이가 되는군요. 폐렴이 무섭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콩팥 관계 이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면은 그냥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박사님, 우리는 점점 진화를 하는데 이 바이러스도 점점 진화해서 슈퍼 바이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그놈들도 각종 이제 견제가 들어가잖아요. 네. 인류가. 근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변종에 변종을 거듭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특이한 게 그게 지금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네. 에볼라가 발견돼서 4년, 5년 만에 백신이 나왔잖아. 또 메르스도 마찬가지예요. 백신, 사스는 백신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시작 문제가 돼서 시작이 되면은 그거를 인류가 대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감염이 되면 골치 아픕니다. 네. 우선 중요한 게 자가 청결.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자주 씻어야 돼요. 네. 누가 접촉했거나 누가 뭐 했거나 그러면 화장실 사용 후에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자주 씻고 그다음에 샤워 외출 후에는 샤워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 네. 잠 충분히 자고 과로하지 말고 이제 면역력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직 미국은 안전하지만 우리도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네. 자, 박사님 이제 오늘은 또 여름병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이제 계절이 벌써 제가 여름을 두 개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동양의학에서는 네. 초하가 있고 장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여름이 제일 깁니다. 그러니까 초하는 입하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있을 요번 6월 달에 있죠. 하하지까지. 네, 22일이죠. 22일이 하지입니다. 네. 그때를 초하. 초하. 그다음에 하지서부터 입추까지 네. 장하. 길장자 여름하자. 네. 근데 이제 하지서부터 입추까지가 사실 무더운 여름이에요. 왜? 장마가 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달라스로 말하면 8월 달, 7월 말 참 그때 덥죠. 100도 얘기가 나오는 무덥고 그 장마가 껴 있으면 한국 같은 경우는 장마 여기서는 5월달 장마가 이제 지나갔지만 네. 굉장히 꿉꿉하고 습도가 있으면서 더운 게 더 나쁩니다. 그렇죠. 끈적끈적하죠. 근데 달라스는 습도가 참 적은데 휴스턴만 가도 벌써 습도 때문에 네. 그걸 느껴요. 네. 이제 그래서 이 봄에는 춘곤증이 괴롭힙니다. 네. 춘곤증은 동양의학에서 오행으로 볼 때는 간에 해당되는 그 계절이고 춘곤증은 간의 문제로 춘곤증이 유발합니다. 네. 극심한 피로 그리고 그 짜증, 화내, 뭐 분노 이 간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춘곤증이 되게 그렇게 되는데 주화병은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여름을 그 오행에서는 불화자 화입니다. 네. 불이죠. 지난달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다고 오장육부에서는 신장과 소장이 관계가 돼. 네. 색깔은 붉은색.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조금 붉은색 입었는데 네. 이게 여름에는 붉은색이고 맛은 쓴바입니다. 쓴맛이요. 예, 쓴바구가 좋습니다. 그 쓴바구 그 지천에 깔려 있는 게 쓴바구인데 네. 사실 3, 4월에 이렇게 들판에 나가면 5월까지도 쓴바구가 보여요. 이 미국에서도 그런가요? 달라스도 많아요. 네. 출근하다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요즘 잡초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달라스에 잡초들이 많죠. 여보 여보 저기 쓴바구 좀 봐. 쓴바구 내가 이제 그래요. 차 속에서 우리 그 아시는 분이 박상무 씨라고 우리 교회에 같이 우리 또 ROTC 선배 되시는 분인데 구랭포리 사세요. 구랭포리에 거기 조플레이크 위에 그 좋은 그 산이 좀 있어요. 거긴 네. 힐이 거기서 사시는데 거기는 정말 그 무공해 들판 아니요. 그렇죠. 쓴바구를 한 두 차례 이만큼을 아주 이만큼을 두 부부께서 채취해가지고 너무너무 싱싱한 걸 이만큼 그것도 하루 지나면 시든다고 네. 채취해서 바로 갖다 주고 정성이시네요. 그 두 번을 갖다 주셔서 데쳐가지고 그걸 양념해서 죄송합니다. 봄에 이렇게 비빔밥을 해먹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근데 지금이 사실 예를 들어서 쓴바구라고 했는데 모든 쓴맛은 심장의 화를 내려줍니다. 아 그렇군요. 다 여름의 네. 맛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분들 보면 화병이 많잖아요. 그렇죠. 화병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말이 조금 뭐 하지만은 한국 어머니들이 화병이 많은 그런 세월을 지났잖아요. 네. 화병이 있으면은 입맛이 씁니다. 네. 그 심장이 불편하다는 얘기요. 아 가끔요 박사님 입에서 쓴맛이 올라올 때도 그 심장과 그렇습니다. 연관이 있군요. 그때는 쓴맛을 데려 써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쓴맛이 열을 내립니다. 네. 음식에도 보면 쓴맛이 많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유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유주. 네. 그 뭐 오이같이 됐지만 꼭 뿔뚝뿔뚝한 거. 네. 좀 못생긴 것이요. 못생겼는데 굉장히 씁니다. 네. 그걸도 몇 번 삶고 하고 그러면 쓴맛이 없어지면 그게 당뇨에도 좋고 심화에도 좋고 스트레스에도 좋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그래서 쓴맛이 이제 해당이 되고. 자, 그런데 지금 주화병은요, 여름병이라고 하셨는데, 응? 주화병은 여름병이라고 하셨는데, 여름병인데 주요 증상은 우선 팔다리가
무거워요. 네. 그렇다고 몸이 나른하고 충곤증과 비슷하죠. 그러네요. 그러나 머리가 아프고 짜증과 신경질이 많이 납니다. 네. 이게 심장이 관계되니까 스트레스. 그렇죠. 그리고 체중이 점차 줄어가는데 식욕이 우선 없어지니까 네. 체중도 줄고 전반적으로 인체 기능이 이제 저하되는 그런 상태를 주합병이라 그러고 주합병의 특징이 얼굴이 아무리 세수를 해도 때가 낀 것 같이 이렇게 거칠거칠하군요. 어두운 그런 게 피부에 자꾸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주합병 환자들 보면은 꼭 때가 낀 것 같다. 아. 이게 특징입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은 빨리 보호를 해줘야죠. 그래서 여름에는 그 주합병 외에도 야외를 나가게 되잖아요. 이제 5월, 6월에는. 그렇죠. 이제 모처럼 달라서도 장마가 끝쳐서 햇빛이 나는데 이제 주말에는 야외를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음식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네. 이제 식중독 요즘 조심해서. 그렇죠. 설사, 또 심하면 이질 같은 거. 네. 그리고 심장 질환이 심해지고 불면증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 아, 여름에 불면증이 있으면 참 괴로워요. 그래서 그 항상 여름이 제일 길고 네. 그 동의보감에도 보면 사계절 중에 여름이 가장 몸 조섭하기가 어렵고 네. 힘들다. 그러므로 여름에 몸을 잘 보기 보양을 해줘라. 아, 그리고 그렇군요. 항상 여름철에는 복중, 배를 따뜻하게 해라. 네. 바깥은 덥지만 속은 자꾸 바깥에 열이 나가면 속은 더 냉해집니다. 네. 그걸 모르고 덥다고 해서 아이스로 된 음료 있잖아. 네. 이름도 많아요, 요즘 보면. 많죠. 뭐 얼음으로 그냥 범벅을 해가지고 뭐 애구, 어른이고 전부 그거들 먹는데 사실 반대예요. 네. 여름일수록 뭐 따뜻한 걸. 그래서 이열치열이라는 얘기가 사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바깥이 덥고 덥다고 해서 참고로 반대로 하면은 상극의 현상이 일어나서 부작용이 옵니다. 네. 더울 때수록 차라리 따숩게. 그래서 그 보신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뭐 보신탕은 뭐 먹을 수도 없지만은 네. 따뜻하게 여름의 보양식이죠. 그래서 저는 뭐 보신탕은 아예 뭐 생각도 못 하니까 육개장, 네. 또 백수. 삼계탕, 네. 뭐 추어탕도 요즘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추어탕도 해요. 그런데 그런 걸로 복종을 도리어 따스게 하는 게 좋다. 네. 냉면 물론 좋지요. 그런데 아 냉면 먹고 나면 나는 아주 뒤가 불편해요. 아 그러시군요. 그게 내가 속이 냉하다는 네. 그래서 박사님. 냉면은 거의 제가 칼국수를 먹습니다. 네, 도리어. 좋은 아이디어죠. 박사님 보통 이 배를 따뜻하게 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러셨는데요. 음식도 그렇지만 잘 때도 덥다고 배 때도 입으로 덮지 않으면 뭐 해도 안 되겠죠. 배는 뜨시게 하는 게 좋죠. 네. 배를 따뜻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몸의 전기가 기운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땀을 좀 적게 흘려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어차피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이죠. 수분이 자꾸 탈수가 되면은 거기에 뭐 각종 영양소 특히 포타지움 같은 게 이런 게 빠져나가면은 허탈이 오죠. 네. 그럴 때 그 요즘 코코넛 워러가 값이 그래도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값이 좋아요. 그 땀 좀 나고 뭐 운동했거나 일을 해서 땀이 나면은 코코넛 워러 같은 거 아. 거긴 라라 포타지움이 들어있어요. 네. 그런 걸로 보충하면 몸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름철에 주합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여름철에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될까 중에서 항상 복중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몸에서 전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땀을 과로하게 흘리지 않는다까지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땀을 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하는 음식 같은 걸 먹음으로써 네. 그 빠져나간 진액
체내의 원기를 보충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코코넛 워러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어떤 게? 코코넛 워러 말씀하신 거죠? 예, 코코넛 거죠? 워러가 좋습니다. 네. 그게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네. 그 저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그 포타지움 이거를 10배 이상이 더 많아요. 아, 그렇군요. 워러. 그래서 바나나 10개 먹는 것보다 코코넛 워러 한 병, 반 병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자,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모든 화가 네. 심장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평소에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 심혈관에 네. 문제가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심화가 심으로 몰리게 되면은 상극관계에 있는 콩팥이 네. 부담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항상 주위 환경을 좀 청결하면서도 조용하게 해서 네. 심신을 가라앉혀야 돼. 그래서 심기가 편하도록 스트레스니 뭐 화나는 걸 좀 릴렉스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이 계절 중에서 여름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짜증도 쉽게 나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네요. 그 화가 심장으로 뭐 심은 정신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짜증도 나고 네. 몸도 무겁고 권태감이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요즘 그 주화병. 그냥 그 보통 이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게 주화병인데 네. 요게 깊어지면 가을에 큰 병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섭생에도 조심을 해야 되고 네. 고대 말씀드렸다시피 덥다고 해서 찬 음료를 또는 찬 음식을 하는 것보다는 그 항상 따뜻해서 복중을 뜨시게 하는 육개장이라든지 삼계탕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싱싱한 푸른 채소 네. 이런 채소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철 채소를 채소와 과일이 좋습니다. 제철에 나는 거. 네. 요즘 철이 뭐예요? 요즘 수박철이고요. 수박과 참외죠. 참외죠. 예. 참외도 꿀참외가 나오고 네. 아, 참외 달더라고요. 그렇죠. 어? 그리고 수박도 참 맛이 좋습니다. 그 야채, 예, 야채도 보면 아주 그 싱싱한 야채들이 많잖아요. 쓴바구도 좀 갖다가 요리 좀 해 잡수고 딸기도 또 요즘 제철이죠. 네. 예. 아주 달고 맛있죠. 예. 제철에 과일 나는 과일을 많이 복용하고 그다음에 복중을 따뜻하게 해주는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삼계탕 같은 거 네. 뭐 복중에만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벌써 그렇게 따뜻한 걸로 해서 그 찬 복을 따뜻하게 해주고 진액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처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뭐 삼기 이원탕, 인삼과 당귀가 들어가는 원기를 더해주는 탕이다 하나 삼기 이원탕도 있지만 네. 세 가지 약재로다가 그 처방한 건데 생맥산이라고 하는 좋은 처방이 있어요. 생맥산이요? 그야말로 맥이 끊어진 걸 다시 생하게 하는 처방입니다. 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맥이 끊어지는 상태를 생하게 해준다. 네. 그러니까 죽을 지경에 있는 환자도 살릴 수 있는 게 생맥산입니다. 네. 여름에 이제 제가 여름철 되면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열사병, 일사병 네. 이럴 때 이게 생맥산 같은 게 효염이 이제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이 생맥산은 보면 세 가지인데 인삼이요. 맥문동, 네. 오미자. 맥문동, 뭐 인삼값은 조금 뭐 있다고 하지만은 맥문동, 오미자는 그렇게 값이 뭐 고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인삼 2대 1, 그러니까 인삼을 한 두 돈 넣으면은 오미자 맥문동은 한 돈씩. 네. 그 맥문동이라는 게 겨울에 싹이 나고 겨울에 자라요. 아,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하네요. 얼마나 그게 찬 기운을 이기는 극한, 그러니까 추위를 이기는 거에 강합니까? 네. 맥문동이. 그게 보리싹도 겨울에 싹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같이 그,
그 시기에 나는 게 맹문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위에 내한성이 강하죠. 그 다음에 오미자.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이 있는 그 열매 아니에요. 오미자. 쓴맛, 단맛, 신맛, 매운맛 다 들어있어요. 네. 오미자. 그거 하나가 오미예요. 그야말로. 같이 넣어서 차로 다 끓여놓는 거예요. 박사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죠. 가정에서 끓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을 때 네. 서늘하게 해서 먹고 또 하루에 한 도서너 차례 먹으면 어떤 차에 못지않게 참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6월을 맞이해서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을 어떻게 건강하게 날 수 있을까 알려주셨고요.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보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진 한의원의 김건진 박사님이셨습니다.